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잠언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참 누구나 다 아주 좋아하고 또 감동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사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1단계로 보면 첫 단계에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첫 목회를 딱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치병 있죠. 난치병, 못 고치는 병. 물론 뭐 현대의학에서 뭐 고쳐지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있지만 거의 불치병이라는 벗겨지는 백납암이 그것도 뭡니까? 얼굴이 이쪽으로 완전하게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받고 앞이 캄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김동구 목사님 노래인데 작곡이 그런데 동남편이 보러 와도 지팡이 내밀어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다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사랑을 입혀주시냐면 성남에서 출발해갖고 저 용산까지 가면서 훌륭해져 가는데 나중에는 이 병이 안 고쳐졌으면 왜? 하나님과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대로가 더 좋으니까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낫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싹 바뀌어졌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참 크리스찬이 되면 이 땅 이 세상에는 어머 저 사람 중식병자야 어머 저 사람 또라이야 어머 저 사람도 잘못됐어 이런 소리를 안 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은 백성이다. 삼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식병자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미쳤다고 그러고 중식병자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을 입혀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것은 아주 서글이다 마는 거예요. 그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복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1단계의 복은 그와 같이 고난의 여정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하는 이런 간증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2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족보다 마누라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대 꼬시는 거.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할렐루야. 또 나이트 없이는 못 살아. 네. 그래서 담배님 잠잘 때 머리맡에 세수하고 씻고 딱 기분 좋을 때 또 그거 하나 꼭 있어야 되고 어디 나갈 때 있어야 되고 참 이러한 일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뭡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2단계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다 그런 거를 손을 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다 버리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똑똑한 거 똑똑한 마귀한테 걸려가고 그런 것들 많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똑똑한 마귀에 걸려갖고 똑똑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정말 빛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 손들고 하나 앞에 가서 그 우리 지금은 이제 보니까 몇십 년 만에 사용하는 이런 찬양이기도 해요.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기쁨과 바꾸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 때 이 기쁨 갖고 죽게 하려 수 없어서 할렐루야. 여기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명예도 땅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내 소원이시고 주님만이 가장 기쁨이요. 할렐루야. 그런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뭡니까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런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다 숙제인데 성경을 보고 묵혀놨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저 솔로몬과 사도바울 솔로몬이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한 게 아니요. 정말 20대 중반에서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이라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정말로 선악간에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네 수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까지 모두 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다 쏟아부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년의 솔로몬의 고백은 뭡니까? 물질 앞에 영광 앞에 권세 앞에 더 나가서는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앞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물질도 거기에는 건강도 거기에는 부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알건과 노년의 땅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할렐루야. 땅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바울 참 멋들어지게 삶이라는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휘딱하면 감옥에 갇히고 휘딱하면 매질을 당하고 온통 고통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그리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노년에 막 떨어지게 고백하는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고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 하늘에 땅에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이 길을 멋들어지게 가고 노년에 정말 멋들어지게 하나 앞에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복. 여기에 우리가 도전장을 하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또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모든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를 다 누리고 저 후국이 700이요 첩이 300이면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냐 세계에서 최고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 이상이 없어요. 전무후무하게 그것도 뭐 달라 그랬어요. 하나 앞에 그런 복 달라 그랬냐고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땅의 복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누렸는데 마지막에 고백이 사도 바울은 떨어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어서 내게도 주시고 주의 나타나심을 선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신다라는 이런 멋들어진 고백을 한 반면에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고 이제서 알았어. 철드는 것 같이 이제 알았단 말이지.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노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딱 보고 사도바는 참 멋들어지게 그렇게 했는데 멋들어진 고백을 하는데 평소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앉을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길이다. 이런 여정의 길이 곧 참복음이라 또 참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도전장을 다 저는 무작정 성경이라고 하면 얼른 알아듣긴 하지만 저는 서로 삼자에다가 표실경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서로 합력해서 큰 일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네 뭡니까 사도바울의 그 멋들어진 그 삶을 보면서 도전장을 우리는 누구한테 내냐 누구든지 자기 이름 앞에 도전장을 딱 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복인데 그 복은 하늘의 면류관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 하늘의 면류관을 상급을 향해서 열심으로 뛰고 달려나가면 또 더 큰 복은 나에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정말 건강하지 않은 그 사람과 같이 참을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의 여정의 길을 쉽게 달려간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복의 복의 더 큰 복일 것입니다. 또 물질이 있는데 참을 주를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고 달려가며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더 존귀가 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의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그 면류관의 상급의 복이니까 열심으로 뛰고 달려나가며 또 열심으로 어린 뭡니까 각자 각자의 내 이름 앞에 도전장을 다 놓고 날마다 날마다 도전에 나가지 아니하면 참 세상이 우리를 얼검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얼검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세상에 눈이 떠지게 만들고 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얼검해가지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우선 말로는 우선 입술로는 하늘의 상급이 먼저라 하지만 우선 말로 입술로는 땅이 먼저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종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그 형편이고 모습이라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며 그렇지 아니한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놓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봐서 아 맞다 우리가 1단계는 주님이 고난을 주셔서 고난 위에 그저 열심으로 뛰고 달리며 간절히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잠언 15장 15절에는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뭡니까? 참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고난 가운데 험난하고 험악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며 도리어 즐거워하며 남이 나를 욕을 하고 남이 나를 짓둥지를 까는데 아이고 참 이쁘다고 참 존귀하다라고 참
그런 거 엮고다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보면 어머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됐어? 그러지 않을까요? 에, 그러나 그러한 복이 참 하나님의 복이기에 이러한 복을 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산것 점령의 사람 물리쳐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만들게 된 동기는 아, 기도를 하고 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일깨워주셔서 만든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력의 사람 물리지어라 말이 흥물러갈지어라 하나님 축복 말씀에 은혜 예수님 사랑뿐이네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의 욕심 불태우고서 주님만 사랑하오리라 욕심 한 개도 없고 탐심만 가득하오니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부한 성도가 되어 사랑하오리라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이웃을 위해 살으리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리 생활 변화를 받아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죄인도 사랑 원수도 사랑 예수님 마음 닮으리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이웃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게 신랑 복음성교회 위에 양의문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